와. 안녕하세요. 머그티가장 예쁜 소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도전 먹방을 또 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한 번도 도전하지 못한 중식으로 도전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해서 총 12인분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그 사진을 좀 봤는데, 아 그리고 음식값은 전액이 다 기부가 된다고 해요. 제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또 기부가 되는? 그럼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볼까요? 뿅! 오늘 제가 도전할 메뉴가 바로 이겁니다. 와, 양이 어마무시하네요. 12인분이요? 와, 이런 거 해주셨어요. 근데 사진이 실물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오신 거지? 와, 여기는 셀프바로 계란 후라이, 요구르트, 공깃밥이 무료 제공이래요. 와, 미쳤다. 계란이 비싼데. 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대왕 1석 3조, 짜장면 4인분, 짬뽕 4인분, 탕수육 중짜 총 12인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15분 내에 먹으면 무료이고, 실패 시 9만원인데,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부가 된다고 해요. 저는 오늘 사실 마음을 놓았거든요. 실패할 각오, 맛있게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먼저 덜어놓고 식혀도 된다고 하고 식히는 시간은 프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짬뽕이 진짜 맵대요. 아, 근데 나 맵찔이잖아. 서비스로 하나 주셨어. 감사합니다. 와, 손 떠시는데요? 무게가 이거 어떻게 드시지? 우와, 미쳤다. 와, 시켜볼까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도전! 와, 짠 진짜 맛있다. 집게가 이게 면이 안 퍼진 게 집게 푸다가 이거 시간 다 가겠다. 나 이거 타이머 안 눌렀다. 어떡하냐? 타이머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아, 미쳤다. 이거 안 눌렀어. 아, 힘들다, 이거.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어우, 뜨거워서. 탕수육 분맛.
와 진짜 뜨거워요. 와 아직도 면이 남았어? 더워. 여러분, 그냥 식사할게요. 전 안 될 건가 봐요. 진짜 쉽지 않다. 아, 덥다. 와, 5분 남았네? 배부른데요? 향수 진짜 맛있다. 그래도 안 찝혀져. 와 너무 무서워. 내가 반이라고 먹는다 진짜. 그래도 끝까지 하겠다는 중력. 하나로 더 먹자. 아, 진짜 약 먹었네요. 잠깐만요, 얼굴 좀 정리 좀 할게요. 사장님, 이거 싸주시겠어요? 짜장은 거의 다 먹었는데요. 이게 4인분이었거든요. 짬뽕 이 정도 남았습니다. 탕수육도 이 정도 남았고요. 와, 제가 해본 고전 먹방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실패했지만 다른 먹방 유튜버인데 잘 드신 분들 많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국물? 없어요. 볶음 짬뽕입니다. 아 네, 이렇게 여러분 기부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좋은 일 한 거니까. 근데 짜장면 짬뽕 정말 맛있었어요. 어,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단무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렇게 느끼함이 없어가지고 짬뽕도 조리사님이 맵다 그랬는데 괜찮던데요. 여러분 무궁화 반점 맛있어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